안녕하십니까. 치우밥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래간만에 그 가공 영상을 하나 촬영을 했는데요. 간혹, 우리가 하는 제품들 중에 요렇게 얇은 소재들을 가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이게 참 애매해요, 이게. 쪼를 가공하면 무는 거는 이상이 없겠죠? 요렇게. 이상이 없는데, 이 쪼를 깎는 게 참 난해합니다. 왜냐면 이렇게 작은 소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쪼를 깎을 수 있는 공구가 한정이 돼 있어요. 예를 들면 12파이를 깎는데 12파이보다 작은 볼링바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이트 콜렛을 이용한 얇은 소재 가공하기 이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. 아시죠? 제가 소개하는 영상이 제대로 된 내용을 소개하는지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가공 시작할게요. 자,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? 가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. 물론 원리 원칙대로 가공하는 게 가장 정석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. 연속 작업이 가능한 경우,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메인 쪼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이트 콜렛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더 좋은, 보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치우밥이었습니다.